한국수자원공사는 집중 후 지역의 이재민 지원과 재난복구를 위해 임직원 성금 1억 원을 전국재해구호협회에 기탁했다고 23일 밝혔다. 앞서 수자원공사는 피해가 심했던 서울과 경기, 충청 등 9개 지자체에 생수 13만 병을 지원했다. 아울러 충남 중북권 지사 임직원은 부여군 은산면 수해 복구 활동에 참여하기도 했다. 박재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이재민들이 삶의 터전으로 조속히 돌아갈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. 연합뉴스.